안녕하세요, 와쿨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Y2K 감성 가득한 패션 일러스트를 보여드릴 오늘의 게스트, 일러스트레이터 그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클래스에 와주셔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평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유튜버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제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주로 패션에 관한 일러스트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빠진 일러스트가 Y2K 감성이 물씬 풍기는 패션 일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려볼 건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요즘 뭐 연예인분들이나 셀럽분들 보시면 되게 우리 90년대부터 0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복고 패션들 많이 착용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Y2K라고 하죠. 9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유행하던 패션들이 요즘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Y2K 패션이 담겨진 그런 일러스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Y2K 패션을 선택을 한 이유는, 저도 평소에 옷을 잘 입지는 않지만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들의 패션이 됐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요소들이 조금씩은 하나씩이라도 담기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요즘 트렌드랑 맞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이기도 해서 Y2K 패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얼짱분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유행하던 거 따라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얼짱분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넘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착용하는 예쁜 아이템 그런 게 있으면은 제 그림에 조금씩 이렇게 담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제 그림이랑 합쳐지다 보니까 제 그림도 약간 그런 키치하고 귀여운 감성이 담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작업 순서는요, 총 6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스케치를 먼저 해보고요. 이미지 스케치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냥 잡아주는 대략적인 작업을 하고, 저희가 스케치를 하면서 필요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그거를 토대로 러프 스케치, 그 다음에 그 러프 스케치 위에 선을 작업을 해주고요. 그 선 작업한 거 아래에다가 채색을 해준 다음에 명암과 후보정을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거의 큰 특징인데요. 저는 선 컬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 컬러까지 바꿔주고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액정 타블렛이랑 펜 타블렛 중에서 요 펜 타블렛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유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아무래도 액정 타블렛이나 손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리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펜 타블렛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펜타블렛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익스프레스 키 사용을 잘 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그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항상 그 기본값, 디폴트 값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원바이와콤 중형으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지금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 타블렛의 가장 큰 장점은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액정 타블렛 같은 거나 뭐 패드 같은 걸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가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근데 펜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딱 세우고 화면을 보면서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 허리나 목 쪽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타블렛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작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순서를 이미지 스케치를 하고 레퍼런스 이렇게 단계를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레퍼런스를 먼저 찾을 때에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은 그림이 막 구상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안 떠올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백지를 보고 이렇게 멍을 계속 때리는데,
그럴 때 저는 제가 찍었던 사진들 갤러리를 쭉 한번 보면서 영감을 주는 사진들을 몇 개 셀렉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 이거 내 거 그림에 쓰면 좋겠다 싶은 사진들을 골라서 제 그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그릴 그림은요. 제가 올해 초에 대학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졸업 전시회에서 그래서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오늘 그릴 그림의 포즈 자료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레퍼런스 자료로 정하게 되었고요. 이 포즈 자료를 통해서 먼저 이미지 스케치를 잡아줄 건데요. 자세히 레퍼런스를 보면서 먼저 이미지 스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케치는 러프 스케치보다 더 러프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도를 잡고 싶은지 대략적으로 덩어리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작업을 할 때에는 브러쉬를 굉장히 옅은 색으로 골라가지고 볼드한 브러쉬로 이렇게 막 해주면은 좀 더 편하게 덩어리를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그리는 그림 사이즈라든지 뭐 브러쉬 종류 이런 것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그림을 뭐 나중에 굿즈로도 만들 수도 있고 어딘가에 출력을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처음에 A4 사이즈로 캔버스를 만들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 만들기 들어가셔가지고 세문서에서 포토샵 보시면은 메뉴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A4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자르기 툴로 원하는 비율로 캔버스를 잘라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는 보통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1:1 비율로 원래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트렌드가 살짝 세로로 긴 비율의 이미지들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좀 세로로 좀 더 길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는데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잘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브러쉬는 저는 아까 타블렛도 무조건 순정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러쉬도 저는 무조건 기본 브러쉬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평소에 강의도 하고 있는데 학생분들이 그림을 처음 시작하실 때 브러쉬 종류에 굉장히 좀 많이 목매어 하세요. 근데 사실 드로잉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은 기본 브러쉬로도 충분히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독학하시는 분들은 너무 브러쉬 종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 브러쉬인데 필압이 조절이 잘 되는 그런 브러쉬들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블렛을 사실 와콤이 아니라 다른 곳들 것도 여러 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필압이라든지 사용감에서 와콤을 따라올 제품이 아직까지는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와콤 제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시는데요. 작업을 하시면서 조금씩 디테일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여기에 뭐를 위치하게 하면 좋겠다 요 정도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아까 펜타블렛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림의 전체적인 비율을 계속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디테일, 작은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큰 비율,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예쁘게 보이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좌우반전을 수시로 시켜주면서 좌우반전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 멀리서 봤을 때 뭔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계속 확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좌우반전을 액션키에 저는 등록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주는데요. 액션키는 여기 포토샵에서 창 메뉴 들어가셔서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키에서 추가를 눌러서 자주 사용할 만한 단축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좌우 반전 이렇게 저장을 해서요. 이 상태에서 이 종료 버튼 눌러주면은 FE라는 단축키에 이렇게 좌우 반전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이 이미지 스케치 잡은 거 위에다가 저희가 선을 바로 예쁘게 딸 수 있도록 더 다듬는 러프 스케치 작업을 해줄 거예요. 러프 스케치를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레퍼런스 찾기를 해줄 건데요. 제가 일러스트를 알려드리면서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고 그리면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하나의 창작을 할 때 자료가 많을수록 예쁘고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잘 그리는 사람들은 안 보고도 잘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자료는 그림을 그릴 때 그 작가의 무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정말 탄탄하고 시간을 오래 잡고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간단한 패션 일러스트를 그릴 때에도 뭐 상의, 하의, 가방, 신발, 헤어스타일 등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자료를 찾고 탄탄하게 들어가 주면은 그만큼 설득력 있고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거는 전체적으로 Y2K 무드로 가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약간 좀 서양의 하이틴 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희 옛날에 얼짱들이 입었던 그런 박시한 스타일의 스포티한 룩을 한번 입혀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미리 레퍼런스로 찾아왔어요. 가운데에 이렇게 제가 그 포즈 자료로 결정했던 제 사진이랑 양쪽에 요렇게 어울리는 자료들 모아봤는데 지금 요거는 촬영용으로 제가 간략하게 예쁜 사진들만 가지고 온 건데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레퍼런스를 훨씬 더 많이 찾아요. 하나를 그리더라도 굉장히 여러 각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더 찾는다든지 가방을 볼 때에도 가방이 앞면만 있는 자료만 있으면 제가 다른 각도의 가방을 그려야 될 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옆모습이. 그래서 약간 45도 각도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더 찾아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탄탄하게 잡고 그림을 들어가 주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찾는가 하면 보통은 구글 아니면 핀터레스트를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두 사이트보다는 제가 직접 찍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제가 직접 찍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간단한 손 동작이라든지 포즈 아니면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찍어뒀던 이미지나 아니면은 제가 그때그때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면서 그리는 편이고요. 그게 조금 힘든 개체들 있죠? 의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싶은 의상이라든지 가방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배경도 제가 그리고 싶은데 못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냐면은 구도만 먼저 잡아놓고 로드뷰 같은 걸로 직접 거기를 가가지고 각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배경을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림 그릴 때 이 자료 찾기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러프 스케치를 들어가 볼 건데요. 러프 스케치를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 작업했던 이미지 스케치의 투명도를 많이 낮춰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이 많이 겹쳐질수록 그 아래에 겹쳐진 레이어랑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랑 섞여지면서 막상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껐을 때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작업을 해줄 때에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투명도를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내가 지금 선 가이드 정도만 해줄 정도로만 낮춰주고 그 위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러프 스케치까지는 선의 컬러를 굉장히 옅은 컬러로 사용을 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좀 주고 싶은 무드의 옅은 컬러로 색상을 정해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 스케치는 지금 저희가 잡았던 이미지 스케치보다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스케치까지는 줌을 많이 안 당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줌을 좀 가까이 당겨가지고 디테일을 잡아줘야 돼요. 저는 사람 얼굴을 그릴 때 눈매부터 잡아주는데요. 어차피 아래 이미지 스케치에서 얼굴 형태 어느 정도 잡아줬으니까 저는 또 약간 왼쪽 얼굴을 그리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눈매를 내가 편한 각도에서 그려주고 보통 그리기 편한 각도로 그리고 나서 좌우 반전을 하면 굉장히 얼굴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좌우 반전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색해지지 않게 좀 더 다듬어 줍니다. 일단 얼굴이 예쁘게 딱 잡혀 있으면 아래 부분은 평소 그리던 내 데포름에 맞게 몸까지 딱 그려주면 되니까 얼굴에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중간중간에 또 멀리 줌도 당겨주세요. 멀리 딱 멀리서 보면서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의상을 입혀주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미지 스케치를 해놓으면 좋은 게 인체가 틀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 위에 옷을 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 공부를 할 때에도 이런 순서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저는. 짠! 이렇게 러프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프 스케치를 보면은 제가 이제 선을 이 위에 따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더 필요한 자료들이 생겼어요. Y2K 감성으로 옷을 입혀줬잖아요. 옆에 개체들도 거기에 어울리게 복고 느낌으로 제가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많이 쓰던 폴더폰이랑 그리고 아이리버 MP3. 요즘 친구들은 MP3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MP3를 이렇게 이어폰에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등교를 하고는 했답니다. 그리고 닌텐도. 요즘은 스위치로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닌텐도 DS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닌텐도 DS 이렇게 그려줬는데 요런 개체 같은 거 그려줄 때에도 당연히 자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개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간편하게 인터넷 바로 켜가지고 구글 같은 데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참고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러프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스케치는 꺼주시고 이제 러프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아까 1번 레이어 껐던 것처럼 투명도 많이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바로 선 딸 수 있게끔 줌 당겨서 이번에는 이 친구부터 그려볼까요? 저는 브러쉬는 무조건 기본 브러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종류보다는 나한테 어떤 스타일의 선이 어울리는지 먼저 찾아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깔끔하게 따는 게 제 손이랑 좀 맞거든요. 반대로 감각적인 그런 거친 선들을 제가 잘 못 써요. 그래서 브러쉬를 약간 두껍게 사용을 해주는 편이고 브러쉬 질감도 너무 거친 질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뭉툭하게 잡힌 브러쉬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 브러쉬로도 충분히 이런 귀여운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그런 감각적인 선을 잘 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약간 연필 질감이 있는 브러쉬라든지 좀 거친 느낌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브러쉬들 중에서도 예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선을 엄청 얇게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이 조금 두꺼워가지고 일부러 디테일을 조금씩 뭉개줘요. 그거랑 어울리게.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타일을 잡아가실 때 인체뿐만 아니라 개체나 의상에서도 내 스타일이랑 맞게 살짝씩 데포름에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예쁜 스타일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림에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뭐 얼굴형이라든지 머리 실루엣, 겉으로 잡아주는 선들을 형태선이라고 한다면 여기 안쪽에 머리카락이나 옷주름 같은 선은 약간 질감을 넣어주는 선들이잖아요. 그런 선들은 살짝 손에 힘을 좀 빼가지고 필압을 약하게 해서 얇은 선으로 넣어줍니다. 끝이 좀 뭉툭하거나 선이 연결이 잘 안 됐다 싶으면 지우개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제 그림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선 작업이 8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선을 깔끔하고 대신에 그래도 디테일은 놓치지 않으면서 잡아주는 게 제 그림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뭐 머리가 약간 생머리다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직선적인 선을 써가지고 뻗치는 느낌. 레이어는 저는 영역별로 좀 나눠서 작업을 하거든요. 인물이 있으면 인물 따로, 인물이 좀 떨어져 있으면 또 그 인물끼리 또 따로 그룹을 나눠서 작업을 하고 그 뒤에 들어가는 개체나 배경들은 또 그 아래에 있는 그룹에 작업을 해주고 마지막에 뭐 데코가 들어가면은 그 데코 레이어 또 따로 위에다 얹어주는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하고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뒤에는 저희 그 복고풍 나는 소품들과 고양이들을 그려주기로 했었죠. 소품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형태들이 핸드폰도 다르게 생겼고 뭐 닌텐도도 다 다르게 생겼고 저희 뭐 사용하는 기종마다 또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개체 하나하나 자료만 보고 쉽게 그리는 팁이 하나가 있는데 쉬운 도형에 대입을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각도에 대입을 해서 핸드폰 보면은 폴더폰이면 이렇게 접히니까 길쭉한 직육면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려주면 이렇게 두 개의 직육면체로 그려줄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그릴 개체를 도형 안에 넣어서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시에 대한 감도 익으면서 어떤 개체든지 자료만 있으면 각도별로 그릴 수 있게 돼요. 물론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무작정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작정 따라 그리면 손은 늘거든요. 근데 관찰력이라든지 눈이 좀 저디게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빨리 기르시려면은 부지런히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도 한번 보고 내 그림도 전체적으로 비율 이상하지 않은가 보고 투시가 맞는지 계속 확인해주면서 그래서 이 위에다가 선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러프 레이어가 너무 대충 들어가 있을 때에는
레이어를 중간중간에 계속 얹어줘요. 아까 했던 것처럼 투명도 낮추고 또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옅은 레이어로 선딸수 있게 작업해주고 거기에 또 다시 레이어 얹어가지고 그 아래 있는 레이어 투명도 낮춰주시고 위에 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 작업할 때는 줌더 가까이 줌을 당기셔가지고 그리고 그림 하나를 구성을 하실 때 그림 내에 강중약을 또 잡아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뒤에 개체들은 그림의 강이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강조가 돼야 될 친구들이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 있는 두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퀄리티를 조금 일부러 낮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테일이 많이 잡혀있는 쪽으로 눈길이 가겠죠. 이렇게 먼저 도형으로 잡아서 핸드폰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나머지 개체들도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지금 의상도 보시면 왼쪽이 하이틴 룩, 오른쪽이 약간 얼짱 룩 이렇게 나눠가지고 옆에 고양이 친구들도 저희 옛날에 유행했던 벨벳 트레이닝복이랑 약간 이런 힙한 캐주얼 룩을 입혀주었습니다. 선 레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선 레이어도 지금 이렇게 인물, 뒤에 들어간 개체 친구들, 그리고 이 그림의 또 포인트 요소인 이 인물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을 제가 레이어 위에 올려가지고 따로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여기 위에 이제 채색을 해주실 건데요. 채색할 때에도 각 레이어 아래에다가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그룹을 시켜줄 거예요. 나중에 편집하기 쉽도록.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룹에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를, 얘네를 100.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캐릭터. 마지막 그룹을 가방.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색은 저는 요즘은 일부러 힘을 조금 더 빼고 있어요. 캐주얼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명암을 많이 넣어주지는 않을 거고, 오늘은 피부톤에 간단한 한 톤의 명암 정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맑은 색들을 이용해가지고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색감들이 어느 정도 다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 그림을 그릴 때, 물론 제가 그때그때 만들어서 써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작업했던 이미지를 옆에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은 불러와가지고 칠해주고 있어요. 일단 피부를 먼저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피부톤도 제가 요즘에 또 퍼스널 컬러에 관심이 많아서 한 캐릭터는 웜톤, 한 캐릭터는 쿨톤 이런 식으로 나름 차별성을 두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마 알아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아주 소심하게 넣은 차이들이라서 지금 포인트 컬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채색 레이어에서 채도를 한번 다 빼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색을 배치를 해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색조 채도 설정 창을 불러서 채도를 한번 싹 뺐을 때이 명도 대비가 어두운 친구들이 한 2에서 3, 그리고 나머지 7, 8이 중간 톤과 밝은 톤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채도를 올렸을 때에도 얼추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포인트가 딱 찍히면서 예쁘게 색을 칠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채도를 다 뺐는데 다 톤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내가 칠한 색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비슷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색 톤들이
다른 색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약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채도 한번 싹 빼가지고 그런 명도 대비 같은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색을 사용하는지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색은 저는 안 예쁜 색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색은 다 예쁜데 그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색의 여러 가지 색들을 어느 만큼 어느 비율로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요. 핑크가 70, 블루가 30인 그림이랑 똑같이 블루 핑크를 썼는데 블루가 70, 핑크가 30인 그림은 멀리서 봤을 때 전체적인 무드가 완전 다르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친구는 약간 핑크톤, 오른쪽 친구는 파란색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한번 칠해봤어요. 여기에 맞게 이제 가방이랑 뒤에 들어갈 친구들도 한번 색을 칠해줘 볼게요. 이 뒤에서 들어가는 색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가 되는 부분에 컬러링을 할 때 또 작은 팁은, 내가 아까 사용했던 색에서 찝어서 거기서 변화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인공한테 칠했던 색을 찝어서 살짝 옅은 색을 만들어서 얘한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색감으로 칠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명도 대비는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원근 조절도 되고 강약 조절도 되고, 그렇다고 색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림을 재미있게 연출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명암도 피부 쪽에만 한 톨씩 깔아서 채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제 그림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오른쪽 그림이 더 칙칙한 느낌이 들죠. 이유가 선 컬러 때문인데요. 제 그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의 컬러도 그 칠해져 있는 색깔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 컬러 변경을 해줄 건데, 선 색깔을 바꿔주는 이유는 무조건 모든 그림들이 선 컬러에 색깔을 넣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제 그림에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이유가, 이런 파스텔 톤, 이 칠해진 부분에 선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색이 멀리서 봤을 때 섞여가지고 칙칙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제가 약간 선을 볼드하게 두껍게 쓰는 편이잖아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멀리 봤을 때 그 선 두께가 멀리서도 어느 정도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색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선색을 어떻게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렇게 연한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선 컬러를 더 신경 써서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선 컬러 바꾸는 거는 포토샵 내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들의 그 레이어 잠그는 거 보시면, 내가 칠해진 영역에만 칠할 수 있게 잠궈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 켜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변경하고 싶은 선 부분에만 컬러 슉슉슉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색감을 더 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선 컬러까지 이렇게 바꿔보았는데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엄청 크죠? 선 컬러가 이렇게 색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칠했던 이 블랙 컬러보다도 더 옅은 색으로 일단 먼저 다 바꿔준 다음에 기존에 칠해둔 색깔에 맞게 선 컬러들을 다 바꿔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그릴 Y2K 패션 일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목은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 두 친구가 와락하고 안고 있어서 Y2K에서 와락2K로 제목을 정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귀엽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림 잘 그리는 법이 궁금해요 하고 많이 뭐 DM이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다 통하는 내용이지만 일단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손만 늘어선 안 되고 항상 눈도 같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저희 레퍼런스 열심히 참고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관찰력도 함께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관찰력도 그런 개체를 보는 관찰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아트들을 보면서 내 취향이 아닌 일러스트나 다른 회화 작품도 자주 눈으로 보면서 그런 그림을 보는 눈을 좀 많이 트이면서 그림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사에 가까운 그림보다는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한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림일수록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나에게 잘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조금 차근차근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비교적 좀덜 지치고 오래오래 재밌게 그림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한 것도 또래 친구들보다 굉장히 이르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열심히 할수 있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 이런 팁들을 오늘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서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오래오래 즐겁게 예쁜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